결국 이정모 선수가 MVP가 됐나요? 김정준 해설위원과 수비도 좋았고요. 네, 안경현 해설위원이 현역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수비에서 정말 멋진 모습이 나왔죠. 네, 그렇죠. 또 다시 복귀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오쯔아이 코치도 소야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송진우 코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9단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범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범 선수도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경기 MVP에 이정범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뭐 지금 해태의 옛날 유니폼이 네. 보이지만 뭐 해태, 뭐 아까 LG 트윈스의 추격 이 김동수와 김용수 배터리, 네, 네. 뭐 송진우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네. 참 그 각 팀마다 추억이 담긴 선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오고 또 네. 타겟석에 들어서니까 뭐 정말 그립고 그 시간들 저도 뭐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가고 싶고 참 야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네, 오늘 MVP로 선정된 이정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의 아들의 진가 오늘도 발휘했습니다. 네. 이 스피드킹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요. 아, 네. 이 화려한 득점 능력 보여주셨어요. 네. MVP로 선정된 소감도 들어볼게요. 사실 뭐 오늘은 또 일본 타자로서 또 한국팀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득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올린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잘 주효했고 또 특히 나가서 수비 이게 수비가 잘 돼가지고 아마 MVP도 한데 많은 선배님들도 또 네. 일본에 있는 선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거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막내로서 정말 공수에서 적극적인 모습 네. 보여주셨는데 네. 이 선배들한테 사랑받으실 것 같나요? 글쎄 뭐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다라면은 네. 뭐 항상 참여할 거고 또 이번 계기로 이렇게 한국, 일본 이런 레전드들이 겨루가 된다는 걸 참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라운드에 서본 지는 꽤 되셨기 때문에 네. 오늘 그라운드 돌면서 이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한 3개월, 4개월 네. 됐는데 역시 유니폼을 입고 땀을 흘리고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함성 네. 그런 것들을 사랑을 받으니까 역시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을 네.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한일전이었고 또 일본이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항상 아시다시피 뭐 한일전 하면은 뭐 가슴속에 뭔가 좀 끊는 게 있으니까 네. 항상 저 역시도 뭐 그런 걸 하고 앞으로 뭐 국제대회가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후배들이 많이 뭐 본받을 점 있으면 이거를 네. 많이 계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일 레전드 매치 1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더 뜻깊은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승리와 함께 MVP로 선정된 이정범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